대구에서 성평등 관련 조례가 발의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양성평등을 위협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부산 온천교회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치유와 회복의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대한교육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한교육법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의 배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락을 제작해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는 천안 하늘씨앗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순교의 씨를 뿌린 주영진 전도사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젠더라는 또 다른 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 젠더라는 또 하나의 성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들을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역별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도 성평등 관련 조례가 발의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우려하는 측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4일 이진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된 대구시 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N번방 사건이나 학교 내 성범죄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시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교육할 환경 조성을 발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유치원과 학교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 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음. 지난 15일 대구 광역시 의회 앞에서는 조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등 9개 단체는 조례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용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조례에서 임시적으로 정한 이 용어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한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겁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관련 교과목 편성,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교 교육에 어릴 적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이라는 합법적이지 않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대립구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제정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서 이 의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성평등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18일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부산 온천교회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 기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국민적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치된 성도들의 혈장 기증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온천교회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온천교회를 최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부터 시작된 온천교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교회 내 확진자가 늘어가던 상황에서도 교회가 발빠르게 대처하며 상황을 통제했고 방역에 힘써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빨리 이 감염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장학 격리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뭐 보건소 당국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이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32명의 온천교회 확진자 모두 건강하게 완치되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정문석 성도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청년이었던 데 비해 고령의 나이로 치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지나면서 또는 바로 응급실, 응급 상태로 한 7, 8일 미션맨이죠. 정말 배가 녹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소호흡을 안 하면은 안전 쪽으로 간다. 온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정문석 성도가 그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입원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와 성도들은 그의 회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는 시간이 흘러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정문석 성도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또 보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전화를 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소리가 쭉 가라앉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시 또 크게 여보세요 하니까 조금 있더니 나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만세 살았다 이랬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극적인 시간들이 정문석 성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가는 이 저한테는 기회였대.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었다면 지금 또 만나 뵙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옛날 같이 또 책 찾아 책 보고 앉았고 뭐 누가 세미나 찾아다니고 또 못 찾고 앉아도 있을 형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그 만나기 어렵다는 그 주님이 그 어려울 때 만나 주시는 그것도 너무 고맙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이번 이 기회로 정말 깨닫게 되었고 기도를 더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게 제일 우리가 최선이고 살아가는 평탄한 길이다. 세상을 지을 때 눈을 돌리지 말자.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코로나19라는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된 정문석 성도. 이들의 치유와 만남의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미인과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매년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 대안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80%가량은 미인가입니다. 이는 대안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고려되지 않은 인가 기준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기관은 현행법상 불법 기관이 됩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정규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들을 잃습니다.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불법 교육기관이 아닌 합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의 법적인 지위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대안교육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 동력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안교육법에 대해 모르는 미인과 대안학교들이 여전히 많다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전국 모든 대안학교들의 현실적인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학교가 더 많다 보니까 전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내부적으로 동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21대에서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인다 그러면 21대에서는 충분히 좋은 또 성과를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공교육의 본이 되는 대안학교의 방향 제시입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비롯해 투명한 회계 과정,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교육에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바른 회계 과정, 그다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대안학교의 안정적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안교육법.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무료 급식소들이 많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 이웃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외 이웃을 위해 천안 하늘 씨앗 교회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회용 도시락 상자에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담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도시락을 담는 사람들은 천안 하늘 씨앗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이제는 봉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다 따로 살고 나 혼자 여기서 사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바쁘니까 내가 좀 해준다고 해놓은 거지요. 그냥 음식도 배고픈 사람들 먹으니 좋고 주니 좋고 다 좋지요. 도시락 받아가는 많이 잡수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그저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저. 그 자리에 사람이 더 많이 와요. 급식 저 차려가지고 목사님 차려가지고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그리고 저 도시락까지 이렇게 싸르라고 더 어렵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 그 자리는 저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식구가 저기 하는 바람에 그 여기 왔지요. 와가지고 지금은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여기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 부부는 교회가 쉬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으로 10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 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도시락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며 하늘 씨앗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50여 개 포장했던 도시락을 많게는 매일 200개까지 포장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천리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오는데 그 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약초도 캐다가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또 차를 끓여서 드시게 하고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녁과 다음 날 아침에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 빵, 우유 등도 포장해줍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목사님이 여기 한자가 한 10여 년인 줄 알아. 그런데 참 잘하셔. 그래서 내가 댕기면서 교회 댕기고 어디 댕기면서도 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처음 봤다고 밤낮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여기밖에 잘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딴 데보다 기증 잘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김경인 목사만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큼은 뭐예요? 자기가 베풀고 그건 뭘 해서 유정의 미를 고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엄청 감사하지. 만나려고서 뭐 그래 뭐 밥도 먹고 그러니까 뭐 말로 감사한 말을 표현을 다 못하지. 코로나19 사태로 후원은 줄었지만 노숙인 자활을 위해 시작한 좋은 씨앗 누룽지를 판매한 수익금을 도시락 나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목사는 아직 우리 주변에는 배를 굶주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상황이라며 더 많은 분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우리 도시락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또 저분들이 계셔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교회의 헌신적인 나눔과 섬김이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기철 목사의 뒤를 이어 순교의 씨를 뿌린 주영진 전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첫째 아들 주영진 전도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 태어났습니다. 주 전도사는 중학교 때까지 음악에 재능을 보여 프랑스 유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암산에서 열린 산상기도회에 참석한 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부친 주기철 목사의 올곧은 믿음을 보고 자란 주 전도사는 아버지처럼 타협을 몰랐습니다. 일본 루터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신사참배에 반대해 퇴학 처분. 동경 일치신학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퇴학.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올곧은 정신은 1944년 주기철 목사가 순교한 후에도 이어집니다. 1946년 아내 김덕성 씨와 결혼 후 평양 긴재교회에 부임한 주 전도사. 교회 내 김일성 초상화 설치 거부, 주일 공산당 선거 요구 거부, 북한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기독교 단체의 가입 거부까지. 타협이라고는 없었던 주 전도사는 공산당의 주요 경계 인물이 됩니다.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은 북한의 그 기독교 연맹에도 참가를 했어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안 한 목사님들은 이 기독교 연맹에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순교하게 된 거죠. 같은 해 공산당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된 주영진 전도사. 30여일간의 고문으로 뼈가 부러지고 손톱이 빠져 피투성이가 된 후에도 그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하나님, 선친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 몸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진 전도사는 6.25 전쟁 발발 이틀 전 의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6.25를 맞이합니다. 공산당은 전쟁 전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구속했고 신의주에 있던 주 전도사는 화를 면하게 됩니다. 돌아온 주 전도사를 보고 빨리 피신하라고 조언한 가족들. 그러나 주 전도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잡혀가 죽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피신할 수 있는가? 더구나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 장로도 다 잡혀가서 교회가 비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내가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죠. 아버지가 지켰던 산정현교회에서 공산당에게 검거,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 주 전도사.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정신은 6.25 전쟁 발발 70년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 후에도 이런 아주 강렬한 헌신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에 큰 헌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43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최영남 전 대한예수기장로의 통합총회 총회장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민족의 평화, 국가지도자를 비롯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경제안정과 세계평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보훈유관단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가 대북 풍선 사역을 범죄로 간주한 경기도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북 풍선 사역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 등을 지키면서 어떻게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국제적인 본보기가 됐다며 당국이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무시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책임감 있게 행동해온 비영리 단체들과 시민의 말을 경청해달라며 우리는 이 대화만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4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부흥전도단 임준식 대표 단장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감사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부흥전도단 부대표단장 김병훈 목사를 신임 대표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이 취임식을 갖고 임준식 전 대표 단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김종진 목사 위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이영환 원로 목사의 영성을 이어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과 오래 참음과 양심으로 행함으로 본이 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의 안수기도를 진행하고 예장 백석 대전노회장 박정락 목사가 한밭제일교회 2대 담임 김종진 목사가 위임을 공포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큰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임직식에선 장로 5명의 장립과 안수집사 8명, 권사 19명의 임직, 대전교계 기관장 목사의 축사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광주노회 목포 늘푸른교회가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백석총회 증경총회장 한광식 목사는 우리는 진정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즐거움으로 열심히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며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권사 취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국 장로회가 69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2020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실행위원회에서 설교를 전한 우리 세양교회 오성문 목사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연합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부 회의에서는 회계와 감사 보고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예정인 51회 전국 장로회 수양회 개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제주지회가 2020 VIP 초청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환영 인사를 전한 송광명 CBMC 제주지회장은 비즈니스 세계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섬겨 나가야 할 선교 현장이자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사업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VIP 초청 만찬과 손재성 목사와 박영희 찬양 사역자 초청 미니 콘서트, 방향 인터내셔널 선교단 대표 표인봉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와 기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신간들과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알아보는 책을 장현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려운 성경 읽기는 그만. 1박 2일 쉽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바이블. 성경이 보이네와 줄거리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이내는 성경의 참고서이자 해설서로 해설은 물론 도표와 지도, 사파 등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줄거리 성경은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음된 음성을 같이 들으며 읽는 책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수 있어 성경과 친해지고 빠르게 통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 천막 비전교회 김경찬 목사는 성경 말씀이 가장 필요한 요즘 1박 2일 성경 읽기 운동이 국민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기 위한 기도 훈련 가이드라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답은 기도,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다고 말하는 저자, 답은 기도에서는 어떤 기도자인지,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성경 속 이야기를 토대로 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는 기도의 노하우와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실제 기도에 적용하고 기도문도 써볼 수 있도록 구성돼 독자가 성숙한 기도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로 부흥의 감격과 회복의 은혜를 되찾아야 한다며 기도는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진정한 통일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통일과 한국 기독교입니다. 책은 먼저 북한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왔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통찰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답식으로 쉽게 좀 풀어서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이 한국 기독교가 북한과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통일을 위한 민족의 바람이 더욱 간절한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넘어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를 주제로 복음 통일을 향한 연합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6.25 전쟁을 일상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상처를 딛고 눈부신 경제 발전과 또 문화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예. 6.25 전쟁은 더 이상의 어떤 그 비참함의 상징이 아닌 예.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는 아이콘으로 전 세계 분쟁 국가의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우리 시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전쟁 이후에 70년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국난을 예. 극복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성장과 그 문화 발전을 이룬 재정립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때 21개 국가가 참전해서 우리는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예. 되었습니다. 참전국의 헌신과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도움을 주는 예. 그런 나라로 또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공감하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통일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 인식이 어떤지 또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세계사가 변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짚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의 시간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을 격화시켰고 네. 또 남북의 사회 문화 국제 문화에 대한 인식 특별히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큰 심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및 세계는 또 세계화에 따른 지구촌 시대에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화의 고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숙제가 있죠.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힌 남남 갈등 이는 반드시 통일 한국을 향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남남 갈등은 분단 하에서 이 고착된 남북 대결 또 냉전적 대립 구도가 남한 사회 내부로 전인된 것인 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 화해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될 것이고 남남 갈등의 이 해소는 당면한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중재적인 역할을 그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갈등 그룹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 교회가 어떤 한편에 서지 않고 집단의 그들은 그날 나름대로 역사적인 경험 다른 것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 갈등 그룹을 화해시키는 중심에 서서 함께 풀어가야 될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통일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은 평화통일 이야기를 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은 복음통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복음통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한 사례를 본다면은 그 통일 독일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그 독일의 통일 과정 속에서 동독 교회와 서독 교회의 예. 역할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독 교회는 동독의 민주화를 이루는 산실이 되었고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를 도와서 지원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네. 독일 통일의 불씨는 1980년 동독의 상업도시 라이프치 그 미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오료기도 운동으로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네. 절대로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것들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점점 갈등이나 더 큰 심화된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네. 또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한국교회가 우선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부터 좀 시각부터 우리 가장 가까운 동족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적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면서 때로는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좀 멀리 보면서 선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네. 통일 환경에 따른 장단기 통일 선교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직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당장에 우리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또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아니면 이런 그 좀 정신적으로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바른 또한 인성을 갖춘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강원도 지방자치 행정부와 강원도 기독교 청년 앞에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여기에 평화 한국이라는 어떤 그 NGO 단체와 네. 또 지방에 있는 철원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 돌아오는 6월 25일에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한국 교회 복음 통일 기도 성회, 두 번째는 유교 공식 행사, 그 네. 정부가 주관한 보훈처가 주관한 공식 예. 행사가 있고요. 저녁에는 기념 공연 및 평화 이음 콘서트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조찬 기도회가 당일 오전 8시에 철원 제일교회 복원기념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기독교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1905년도에 개척되어진 교회로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최초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또 남북이 분단될 때는 북쪽에 속해서 공산군과 함께 애국운동을 했던 그리고 6.25 전쟁 때 거기 인민군 병원으로 사용되던 그것이 이제 연합군에서 폭파되었는데 네. 또 남북이 휴전이 되면서 우리 남쪽에 속해서 이제 2011년도에 감리교단에서 복원해서 2013년도에 한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200여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 두기를 해서 이제 우리 강원도 교회를 대표하는 분과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최초로 조창 기도회를 특별히 우리 도지사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예. 지방행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곧 이어서 10시에는 철원 노동당 사이에서 약 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평화, 통일, 복음의 희망 메시지가 선포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특별히 남북 간 관계 개선을 기원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선언과 평화치 협정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니 해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를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회개 운동이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남한과 북한 둘 사이에 걸쳐져 있는 땅은 강원도입니다. 아, 그러네요. 강기총연합회 제가 회장을 맡고 예. 세계 유일의 분단도의 강원도가 어떤 분들보다도 많이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저는 목표를 한 30여 년 강원도에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변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런 행사를 하면서 변방이 아니라 강원도가 한국 복음통일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보면서 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70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통일된 조국과 어쩌면 한국교회 요즘 많은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이번 행사는 참 감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부 지자체 기관과 교회가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지방 교회가 그리고 이번에 교회도 알게 모르게 보니까 진보 보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 이념 상관없이 하나로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인 만큼 우리 강원도가 이런 중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약 1만여 명의 그 북강원도에 있는 결핵 아동 돕기를 자체 순수 모금을 해가지고 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후에 환경이 좀 좋아지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 짧게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리 보고 길게 보자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네.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뉴스도 있고 또 행사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이게 뭘까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마음에 참 큰 짐이 되었는데 네. 우리가 철저한 안보와 한미동맹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못지않게 우리 교계의 역할은 최근에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네.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까? 그럼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어요. 말씀을 펼쳐보니 예레미야서 말씀을 봤는데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보고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대적하는 무리들 시기 질투에서 그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지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어제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두는 목회의 철학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방향 설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지금 이 시대 앞에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 앞에 우리 교회를 뭘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 이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자.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결론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네. 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